만들었습니다. 독특한 제자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각 팀에서 누가 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팀에서 제일 빠졌으면 하는 사람은 팀에서 제일 빠졌으면 하는 사람은 곧이어 현장평가 결과가 공개됩니다. 어느덧 주어진 시간이 끝나고 작품 앞에 선 6명의 도전자들. 지금부터 준비하신 미션을 보여주세요. 저희가 소개할 것은 디지털 사인이지와 트리가트를 합친 디지털 트리가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코끼리는 그 태국의 유명한 신입니다. 보석도 재물, 성공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딱 잡았을 때 아, 내가 가니샷이 주는 선물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인증샷을 남길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나 사진 나올 수 있는 프린트기까지 넣어요. 서툰 한국어로 차근차근 소개해보지만 소통 자체가 어려운 상황.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발표의 여왕 박가영 도전자가 나섰습니다. 저는 언어 때문에 그런 애드리브다 못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 저한테. 이렇게 고무를 목에다 걸고 사진을 찍고 이쪽 보시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인식해서 그곳에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저희 심사위원들이 질문하기에 앞서서 조금 잔인하지만 상대편의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그만큼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일본 트리가트 전시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물론 이런 큰 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었는데 일렬로 줄을 서서 관람한 결과 전혀 그런 문제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친구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보통 여기에 오는 이유는 물건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이렇게 제품을 그날 바뀌게 관광으로써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특히 주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저기 있는 코끼리와 이 영상과의 그 관계라던가 보석과 코끼리의 연관성을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끼리랑 이거랑 조화가 안 된다 그러셨는데요. 저는 분명히 첫 번째 태국을 광고하면서도 보석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말 정말 잘하잖아요. 용기 있게, 당차게. 진정한 킹메이커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누가 뒤에서 가장 뒤에서 도와줬는지, 조력자가 됐는지. 여기 제일 리더. 제일 리더가 제일 영상적으로 많이 참여했고 제일 쓸만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회사. 자기 주장 유리한데. 제가 이 영상을 다 하나하나 맞다 안 먹고 계속 만들었어요. 게다가 이런 이 신이라는 스토리텔링을 한 것도 이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가 가장 큰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소신있게 조력자를 지목한 도전자들. 결국엔 세 명이 이제 결선을 가야 되는데 그 티켓은 50%만 남아있어요. 근데 각 팀에서 누가 떨어져야 되는지, 대해서 한 명씩만 얘기, 한 팀에서 한 명씩 얘기를 해보세요. 와, 이게 막 하얘지는 거예요. 마치 심정이 제가 아랍어를 안 배웠는데 야, 너 아랍어로 잠깐 얘기, 나한테 자기소개 좀 해봐. 이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독하네. 이렇게까지 해야 너무하네. 바로 그 순간 아까 말씀하신 팀에서 제일 빠졌으면 하는 사람은 최진원 도전자에게 집중된 시선들. 박가영 형이 솔직히 좀 피곤해서 잤었거든요. 조금씩 잤는데 너무 졸려서 이제 5분만 잠깐 잔다고 했는데 1시간이나 자버렸대요. 큰 틀이 잡혔으니까 자려고 아, 뭔가 우리가 라이벌이라 생각하니까 계속 또 착잡해진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그래서 진원이도 아, 내가 그때 1시간 잔 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 떠올라가고 싶죠. 이렇게 계속 옆에서 봤으니까 너무 잘해오니까 질투나.